발전소란 무엇일까요? 다수의 소규모 분산 전원을 ICT 및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 너무 어렵다. 기존의 중앙 공급식 전력망은 한 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든 소비처에 일방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송전망을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지역 주민 반대 문제, 원거리로 인한 전력 손실 문제 등이 있는데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소규모 발전 설비 및 저장 설비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소비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만으로는 전체적인 전력 수급 균형 유지가 어렵습니다.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이 바로 가상발전소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ICT 및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해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그리드가 소비자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 가상발전소는 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해 송전 개통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중앙 공급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가상 발전소가 만들어갈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기대됩니다.